자,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이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울 때는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중3 때 끝나서 간단하게 나왔죠. 또는 곱셈공식이. 3차식이 1단원에서 인수분해나 곱셈공식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외웠을 거고. 자, 근데 3차 방식, 4차 방식도요, 기본 틀은 인수분해로 푸는 건 맞아요. 자, 일단 3차와 4차가 있는데 4차 방정식도 특이한 케이스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2차 꼴로 바꿔서 푸는 거고, 3차 방식은 공식 이용해서 푸는 거, 외적으로는 전부 다 인수분해해서 1차로 바꿔 푸는 겁니다. 일단 내용 한번 볼게요. fx가 x에 대한 3차식과 4차식일 때 는 0 부차의 방정식이 됩니다. 맞죠? 는 0 이렇게 만들었어. 각 x에 대한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이라 한다. 자, 어차피 방정식을 푸는 요령은 뭐예요? 우리 인수분해 왜 해서 풉니까, 이거? 우리 지금까지 인수분해에서 풀었던 게 이런 거죠. 어떠한 식이 있었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나오면 2차식 인수분해에서 해고했죠? 그게 x는 1, x는 2. 맞죠? 이거 왜 구했어, 이렇게? 뻔한 거잖아.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를 곱했는 게 0이 돼야 돼. 그럼 머릿속으로 아는 거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이거거든. 맞지? 그래서 답 적을 때 얘가 0, x는 1이거나 x는 2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그럼 3차식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3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2차든 3차든 4차든 인수분해해서 쪼갤 수 있으면, 만약에 얘로 3차식이야. 내가 어떤 수를 인수분해했는데 식의 덩어리가 크게 이렇게 나오더래. 그러니까 얘로 이겁니다. x-1, 뭐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이런 0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가 0되게 하는 값은 뻔해요. 셋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되고, 이걸 따라가서 x는 1입니다. 또는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또는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끝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3차식, 4차식에 대한 내용은 어려운 게 없다. 뭐만 할 수 있다면? 인수분해 정도만 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인수분해 안 되는 것은 대부분 곱셈공식, 곱셈공식이 아니고 근해공식 이용하면 또 풀 수 있고요. 또는 4차식을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치환해서 푸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섞어가면서 문제로 정리한다 이거죠.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대요. 인수정리는 우리 앞에서 나머지 정리 파트 배웠죠. 나머지 파트 뭐였어요? fx를 어떤 식으로 나누었더니, 맞죠? 뭐 hx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 또는 rx입니다. 우리 이런 거 있었거든요. 맞지? 그때 요 나머지의 값을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였죠. 맞죠? 그때 인수정리는 뭐였냐면 나머지가 0인 케이스야. 그러니까 뭐다? 인수분해된 케이스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숫자를 막 집어넣어서 푼다 이거야.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지? 난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지만 난 인수분해 못한다 가정하자고. 난 인수분해 지금 안 되겠어요. 쌤 헷갈려요. 그럼 뭐 하는 거야? 때로 집어넣어서 찾는 겁니다. 0 되는 값.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0 돼 안 돼? 0 안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거 1 되고 요거 2 되고 빼기 3이니까 0 나오죠? 따라서 조립제법 쓰는 겁니다. 지금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 쌤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0 나온대요. 그래서 정리하면 곱하면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3, 다시 곱해서 올라가면 3 나오고 더하면 0 나오죠. 맞지? 아, 이거 보고 쌤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0 됐고요. 얘는 x-3이란 놈을 나왔어요.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고 우리도. 맞죠?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처럼 풀겠다는 거죠. 그게 간단한 거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여러 가지 4차 방정식 풀인데요. 자, 4차 방정식 풀이도 우리 앞에서 식 방정식이 아닌 식 할 때 다 했어요. 공통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묶어준다. 치환해야 되겠죠. 맞지? 자, 보기차식입니다. 까먹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중3 대비를 시험 대비한다고 중간에 한번 나왔죠. 맞지? 그래서 지금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보기차식은 지수가 짝수의 형태로 나와 있는 놈이었고, 보기차식 푸는 형태는 있었어요. 어떻게 푸는지.
기억 안 나면 영상 다시 확인해야 되죠. 중간에 있는 거 치환한다. 맥작업을 뭘로 치환한다. 그러면 여기 1차 항이 되거든요. 맞지? 얘를 변경시켜서 푸는 거였어요. 완전작업식 형태 만들어서. 기억 안 나면 좀 이따 문제 풀 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반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상반. 말 그대로 봐봐. 이 함수의 형태가 있으면 중간에 있는 놈을 기준으로 제일 멀리 있는 놈과 멀리 있는 놈의 개수가 같아요. AA. 얘랑 얘랑 개수가 같습니다. 이걸 보고 상반방정식이라 부릅니다. 그 상반방정식 풀 때는 이 중간에 있는 놈으로 나눠서 정리하거든요. X제곱으로. 나눠서 푸는데 이것도 문제 유형 가지고 봐야 되겠죠.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형태의 식부터 풀어보자 이거죠. 자,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되는데 우리는 3차식이거든. 맞지? 2차식 아니거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쉽게 나오진 않죠. 맞지? 다시 얘기하는데 너희가 앞으로 3차 이상의 식을 풀 때는요. 방정식이나 함수든 뭐든 간에 풀 때는요. 대부분 인수정리입니다. 조립제법 써야 된다고. 알겠나? 왜? 나도 그렇게 풀어요. 쌤도 현재 지금 그렇게 푼다고요. 알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때려 넣어보자 이거죠. 기본적으로 때려 넣을 때 1이나 마이너스 1, 2나 마이너스 2, 3이나 마이너스 3 이게 기본적인 거죠. 왜? 집어넣다 보면 하나씩 얻어 걸리니까. 1 집어넣으면 돼? 안 돼? 0 안 됩니다. 맞죠? 해? 아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 안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정리합니다. 자, 최고창 3, 그 다음에 7, 1차 없어요. 0, 상수 마이너스 4. 내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무조건 제일 마지막 자리 요놈 뭐 나와야 된다 우리? 0 나와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내리면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3, 다시 더해서 내리면 4,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4, 다시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해서 올라가면 4, 다시 더하면 빵. 맞나요? 끝났죠?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0 됐어요. 따라서 일단 이 식은요. 뭔지는 몰라도 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고창이 3. 최고창의 개수가 3이죠. 상수 1차 2차니까 얘는 식적은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1. 얘 인수분해 할게요. 요 인수분해 하면 2차식 인수분해 내가 안 해줘도 되죠. 2차식 인수분해는 해봐야 됩니다. 그것까지 안 되면 지금 조금 고등학교 가기 힘들죠. 문제 풀기가. 일단 여기 해 뭐 나왔어요? 이거 0 되게 하는 값. x는 마이너스 1. 또는 이거 0 되게 하는 값. x는 3분의 2.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3차 방식이니까 기본적으로 해는 세 개가 나오게 돼요. 2차 방식은 기본적으로 해가 두 개. 됐죠? 해가 적을 순 있어도 많지는 않습니다. 중근이 있기 때문에 해가 적어질 순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당연한 소리죠. 이런 기본 문제는 시험에 나올 리가 없어요. 기본 문제입니다. 기초 문제죠. 기초 문제. 자, 계속합니다.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 인수분해 하고 싶어. 내가 막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끊어서 우리 인수분해 해봤었죠. 맞지? 근데 그게 잘 안 보여 지금. 맞나요? 됩니다. 그렇게 끊어서 해도. 복잡한 인수분해 중3 때 배운 것처럼. 그렇게 끊어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잘 안 보인다고. 눈에. 그럼 뭐 해야 돼요? 조립제법 해야죠. 단, 유형 익히세요. 얘 지금 몇 차식이야? 3차식이야. 맞지? 맞니? 하나만 찾으면 돼. 왜? 3차식에서 조건 하나만 찾아내도 2차식이 되고 2차식은 조립제법을 안 써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얘는 지금 4차식이죠. 그럼 조건 몇 개 찾아야 돼? 두 개 찾아야 돼. 그래야 하나 찾으면 3차 되고 또 하나 찾아서 2차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해야 되거든. 얘는 두 개 찾아내야 됩니다. 일단 1부터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죠. 됩니까? 되나요? 1 집어넣으면 되나 이게? 안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모르겠으면 누군 원리를 적어가면서 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7, 마이너스 6. 이거 0 나옵니까? 0 나오죠? 맞지? 자, 하나 더 찾아야 돼. 왜? 한 개 갖고 써봤자 3차식밖에 안 나오니까 하나 더 찾아야 된다고. 자, 뭐 찾을까요? 2 집어넣어볼까요? 2 집어넣으면 얼만 돼요? 16. 8, 빼기 4, 빼기 14, 빼기 6이죠. 계산하면 0 됩니까? 0 나오죠? 맞지? 그래서 아,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조립제법을 두 번 쓸 수 있구나. 자, 합니다. 4차식 최고차항 1, 그 다음 1,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7, 그 다음 마이너스 6이에요. 자, 처음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었대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집어넣을 거야? 2도 집어넣을 거야. 자, 계속합니다. 내리면 더해서 내리는 거죠. 1,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6, 마지막은 무조건 더하면 0 나와야 돼요. 그 다음 계속합니다. 두 번 연속하는 거죠. 곱하면 2, 더하면 2, 알지? 맞죠? 그 다음 곱하면 4, 더하면 3, 곱하면 6, 더하면 0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2번 형태의 식을 인수분해 해보면 이거죠. 쌤,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야 되고요. 얘는 2 집어넣어서도 0이 돼야 됩니다. 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들어졌는 게 여기 요거 생겼죠. 요거 맞지? 상수 1차 2차이기 때문에 하고 나니까 남는 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남았어요. 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되나요? 자, 이거 해 얼만데요? 마이너스 1이죠. 얘 해가 2인 건 알아요. 자,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곱해서 3인데 더해서 2 되는 숫자. 인수분해 지금 쉽게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뭘로 구해야 돼요? 근해 공식 이용해야 돼요. 자, 일단 그래서 쌤의 답은요,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는 2이거나 또는 x는, 자, 방근의 공식 바로 씁니다. 자, a분의 a가 1이니까 치우고요. 분모 없어요. 마이너스 b'죠. b가 2인데 b'는 1이겠죠. 2로 나눈 값이니까.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ac. 맞나요? 이거 지금 돼야 되죠. 그냥 공식인데요. 마이너스 2 나오네. 자, 루트 안에 마이너스 2 나왔어요. 우리는 앞에서 허금 배웠죠. 그래서 요거 대신 우리 뭐 한다? 마이너스 밖으로 빼내준 다음에 i로 적으면 되죠. 맞나요? 요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이게 기본적인 뭐야?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푸는 대부분의 3차, 4차, 쌤 5차는요? 5차도 이렇게 풉니다.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왜? 귀찮거든. 시험 문제 만드는 사람도 귀찮거든. 3, 4차로 만들어지고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어디에 튀어나오냐 하면, 안 쓸 거면 나오지도 않겠지. 어디에 튀어나오냐 하면 어떠한 식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게 하나 툭 튀어나와요. 여기서 답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 답을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중학교하고는 다르죠. 중학교 거는 그냥 인수분해 쓰면 답 끝. 근데 고등학교 거는 내가 만들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자, 예제 2번 봅니다. 예제 2번 볼게요. 157쪽입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돼 있는데, 이게요, 풀면, 내가 그냥 갖다 풀면요, 4차식이 나옵니다. 둘 다 지금 보니까. 맞죠? 얘 완전제곱식 풀면 4차식입니다. 당연히 이거 완전제곱식 정리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곱셈공식으로. 맞나요? 자, 얘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얘는 뭐냐? 이번에는 공통 부분이 나왔다. x제곱 플러스 4x라는 놈이 쌤 똑같이 보입니다. 요 놈을 내가 뭐라 합시다. t라고 잠깐 치환합니다. 됐니? 자, t라고 치환합니다. x제곱 플러스 4x를요, 나는 t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식 어떻게 돼요? t 플러스 5 전체 제곱 마이너스 12t는 40, 이렇게 되겠죠. 맞죠? 누가 봐도 2차식입니다. 갖다 푼다. t제곱 요런 거 푸는 거 내가 지금 도와줄 거 아닙니다. 맞죠?
플러스 10t 마이너스 2t 나옵니다. 플러스 25죠? 맞죠? 이거 40 넘어가면 마이너스 15 되죠? 따라서 얘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3입니다. 그러니까 쌤 얘는 t가 5이거나요 또는 t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지금 치환을 해버렸거든. 그래서 t 대신에 원칙대로 원래 걸 갖고 와야 돼. 역치환 다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쌤 이거 계속 넘어가 적을게요. 자 그러면 t가 5인 경우는 t가 5라는 경우는 x제곱 플러스 4x가 5라는 말하고 똑같고요. 역치환한 거예요.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거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래서 쌤 x는 마이너스 5이거나 또는 x는 1입니다.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죠. 두 번째 t가 얼마인 경우 마이너스 3인 경우 t가 마이너스 3이면 x제곱 플러스 4x가 마이너스 3이고 맞나요? 정신 차려야 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죠.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은 0이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죠. 자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2차를 제곱해서 만드는 2번 문제는 4차에 대한 식이었어요. 맞죠? 4차에 대한 식인데 이 4차에 대한 식을 가지고 나는 치환해서 2차로 변형시켰고 그거 2차니까 인수분해 쉽게 됐고 그거 다시 치환 풀어서 각각 2차 두 개 만든 다음에 또 푼 겁니다. 번거로움이 있는 거지 너한테 지금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됩니까? 치환만 쓴 겁니다. 치환만. 그래서 답은 총 4개 적어줘야죠. 그래서 답 적을 때는요. 예 또는 예 또는 얘는 또는 예 이렇게 해가 답 4개가 나와야 돼요. 그 책에서 쌤하고 푼 거랑 뭐 풀이 방법도 똑같은 것 같은데 치환은요. 자기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됐죠? 굳이 쌤처럼 치환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환한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까지 묶어서 치환해도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되겠죠? 2번 봅니다. 2번. 자, 2번 같은 문제는요. 치환 문제예요. 치환 문제인데 이거 중3 때 시크했던 거죠. 중3 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치환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 4개를 더해서 같은 조합을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5고 얘랑 얘랑 더하면 5이기 때문에 일단 풀어놓고 보는 겁니다. 자, 얘랑 얘랑 풀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4 먼저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은 120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맞죠? 맞지? 그래서 정리합니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120 나왔고요. 이제 형태는 치환만 하면 되죠. 그럼 앞에 문제는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요 놈을 내가 뭐라 둘 거거든? t라고 둘 거거든. 맞죠? 그러면 이거 정리할게요. t 플러스 4, t 플러스 6은 120 될 거고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4예요. 근데 그냥 바로 합니다. 120 넘어오면 마이너스 96 되겠죠. 맞니? 이거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16하고 6 곱하면 96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16, t 마이너스 6은 0. 계속 갈게요.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6이거나 t는 6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첫 번째 t가 마이너스 16이라면요. 내가 지금 치환한 x제곱 플러스 5x라는 놈은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 맞나요? 요거 이 항에서 그냥 바로 정리할게요. 플러스 16은 0이 될 거고 얘 인수분해해서 정리하려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얘는 근외국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x는 2a 분의 이건 짝수 아니니까요. 근외국 써야 돼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 제곱 25고요.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4ac 하면 64 나오죠.
마이너스 39 나옵니다. 맞죠? 음수,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어떻게? i로. 그래서 자, 요렇게 하나 답 나왔어요. 답 두 개 나왔죠, 이미. 두 번째, 뭐가? x, t가 6인 경우에요. t가 6인 경우. x제곱 플러스 5x는 6이니까 마이너스 6은 0이죠. 맞나요? 계산합니다. 계속 정리하면 얘는 인수분해 쉽게 되죠.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x는 1이다. 그래서 또는 붙여서 우리가 적어야 될 답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2차와 3차에 관해서 뭐 또는 4차에 관해서 정리하는 건데 대부분 다 4차나 3차는 인수분해한 다음 2차식으로 바꾼 다음에 뭐 한다? 곱하기나 뭐 나눗셈에 대한 정리 이용해서 그럼 다 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정리했던 겁니다. 되겠어요? 지금 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힘듭니까? 이거 지금 누가 지금 이거 갖고 졸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3차 방식, 4차 방식 파트는 이제 문제 시작인데요. 지금 거는 뭐예요? 단순 정리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필수예제 3번부터는 아마 보기차식이겠죠. 자, 보기차 방정식에 대해서 푸는 건데 보기차 방정식은요 시험에 언급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큽니다. 왜? 중학교 때 안 나왔거든요. 중학교 때 안 나왔던 내용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엄청 커요. 이게 보기차식으로 나올지 보기차 방정식에서 나올지. 보기차식은 우리 저 앞단어 중간고사 범위 안에 있는 거고 얘는 일반적인 중간고사에 들어가거나 또는 기말고사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된다. 자, 보기차식 한 번 더 설명하긴 합니다. 자, 보기차식은요 원래는 앞에 거 봐야 돼요. 보기차식이라 불렀어요. 난 지금 방정식이 아니고. 됐어요. 보기차식은요 지수가 짝수 제곱 형태로 나온 거죠. 맞나요?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x제곱을요, 다른 문자로 치환합니다. 두 번째, 그 치환하면 t에 대한 2차식이 생길 거고, 맞죠? 그 치환한 식을 인수분해를 해봐요. 이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그냥 뭐 답 금방 나오죠. 근데 문제는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많이 나온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변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변형이 뭐냐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요. 내가 상세한 거는 문제 풀면서 다시 언급할 거고 이미 했던 거라 그럽니다. 두 번째, 합차공식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돼요. 다시 결론적으로 인수분해 만들려고 이 짓 한 겁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1번 1번 문제는요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근데 x제곱을 t로 놔야 되겠죠. 보기차식인 거 알았으니까. 자, x제곱을 t로 놨어요. 선생님이 지금 막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 목구멍이 한 3분의 2가 막혀있는 것 같아. 부어가지고 그래서 목이 좀 따가운데 일단 그래도 계속 해봅니다. x제곱이 t로 나왔어요. 그럼 얘 풀면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으로 바뀝니다. 치환해버렸거든요. 1번 썼어. 맞지? 됐나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인수분해 되죠? 맞나요? 뭐 땡큐죠,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따라서 쌤 얘는 t가 4이구나. 또는 t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역치 하나가 돌리는 거죠. 아까 내가 t를 뭐라 둔다 했어? x제곱을 t라 한다 했잖아.
그래서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질 거고 이거 해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씌우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인데 계속 얘기한다. 루트 마이너스 1이 뭐다? i 남았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놈은 일단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겠죠. 맞죠? 왜? 너무 간단하니까.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입니다. 자, 인수분해 안 되는 놈 한번 봅시다. 또 x 4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은 0인데 여기서 나오는 x 제곱은 t라고 나와요. 왜? 포기차식이니까. 자, 얘 치환합니다. 치환하면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이에요.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맞죠? 자, 인수분해 안 될 때는 내가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완전제곱식 만들어라. 자, 요게 중요한 거죠. 완전제곱식 만드는 요령은 여기 나와 있는 2차와 상수는 그대로. 무조건 1차를 변형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또는 앞에서 배웠던 2차 함수 꼭지점 만들 때처럼 하면 안 돼요. 꼭지점 만들 때는 문자 2차와 1차를 그대로 놓고 상수에 더했다가 뺐다가 이랬잖아. 맞지? 근데 얘는 1차를 더하거나 빼서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식을 두 가지로 만듭니다. 완전제곱식 만든다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t제곱 플러스 1 요까지는 똑같아요. t제곱 플러스 1까지 똑같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 정리할 때 완전제곱식이니까 중간에가 플러스 2t 나오거나 또는 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애들이 얘기하죠. 이러면 또 항상 이 중간에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 이거 못 찾으면 고등학교 수학하기 힘들죠. 맞죠? 완전제곱식 정리하는 거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하면 알아서 9 나와야 되고 맞나요? 완전제곱식 많이 풀어보면 자동되는 겁니다. 그 이거 지금 왜 이게 이해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뭐 내가 굳이 얘기해줄 거는 이거 이거밖에 없죠. 맞지? 이렇게 하면 t 이렇게 하면 t 이거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 둘 다 플러스면 플러스 2 혹시나 이게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인데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방법은 없을 거고 맞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나 지금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연습하세요. 그냥 단순 연습입니다. 이거 외우고 하는 게 아니죠. 자, 다시 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완전제곱식 하라는 대로 만들었어. 근데 원래 원칙에 문제에서 플러스 t밖에 없거든. 맞나? 원래 플러스 t밖에 없잖아. 근데 내 맘대로 2t 적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다시 뭐 해줍니다. 원래 값하고 같아지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얘는 3t가 있어야 되죠. 맞죠? 자, 근데 내가 지금 뭘 만든다 했어요? 합차공식 만든다 했죠. 그래서 완전제곱식 만든 건데요.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완전제곱식 만들면 누구 흔히 얘기할 때 합차공식은 중간에가 빼기야 더하기야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중간에가 빼기가 아니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이거 뭐 별거 없죠. 맞지? 그럼 얘로 선택됐네.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빼기 t인데요. 얘는 인수분해보면 t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당연히 내가 완전제곱식으로 일부러 만들었으니까. 맞죠? 그 다음 여기 t는 뭔데요? x제곱이죠?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공식 돼야 안 돼? 혜민아. 돼요 안 돼요? 되죠? 합시다. t 플러스 1이랑 x랑 한 번 더한 거 t 플러스 1이랑 x랑 한 번 뺀 거 이렇게 돼버려요. 맞나요? 당연히 이 식 뒤에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는 0이 있어야 되겠죠? 쌤이 지금 모르고 안 적었는데 원래는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얘는 틀렸고 그래서 얘는 전부 다 화살을 팔아 바꾸고 는 0 그래 방정식이죠. 자, 다시 t 대신에도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바꿉니다.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이제 2차식 나왔죠. 너가 지금 이짓 해가지고 2차식 만든 거야. 당연히 인수분해도 안 되는. 뭐 합시다?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 되는데요 라고 하는 애들은 애초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 정리합시다. 그 내용을 써야 되겠네.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하면 얼마요? 1이죠. 마이너스 4 ac 하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3이죠. 계산하면 3i 나오겠네. 또는 여기서 해고하면 x는 2분의 1 플마 루트 3i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얘도 4개. 얘도 4개. 왜 4개야? 4차식이니까. 3차식이면 기본 형태는 몇 개? 3개. 4차식이면 4개. 됐어요? 그 다음에 상반식입니다. 상반방정식이 되겠죠. 는 0이 붙었으니까. 자, 상반방정식 자체도 지금 내용만 알고 가면 돼요. 나머지는 계속 단순 계산이잖아. 지금 실제로 상반방정식보다 보기차식 풀이가 더 어려워. 알겠니? 그러니까 상반식부터 확인하고. 얘는 쉽습니다. 귀찮아서 문제지. 해볼게요. 일단 상반방정식이라는 거는 센터에 있는 놈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양쪽이 대칭으로 날아갑니다. 숫자 모양이. 얘가 6이니까 여기도 6이 있고 여기가 5가 있으니까 여기도 5가 있죠. 맞지? 이렇게 나오는 형태이고 이제 이걸 정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정리하냐? 첫 번째, 센터에 있는 문자로 나눠버립니다. x제곱으로 양변에 나눠버립니다. 자, 당연히 x는 0이 아닙니다. 0이면 나눌 수가 없잖아, 맞지? 근데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요. 왜 0이 아니야? x에 0 집어넣는다고 이 식이 성립합니까? x에 0 집어넣으면 6은 0돼버리죠. 성립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해는 0이 아니에요. 나눠도 상관없다. 근데 요거 알고 있어야 돼. 내 맘대로 나눴지. 좀 이따 다시 곱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고 있고. 자, 나눴어요. 나누고 식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8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6은 0.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이제 조금 이쁘게 묶어줍니다. 첫 번째 거랑 마지막.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내가 묶어볼게요. 봐보세요. 6으로 묶으면요. x제곱 따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얘들 둘이 묶을게요. 얘들 둘이 묶으면 5로 묶을 수 있고요. 5로 묶으니까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마이너스 38.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찾아야 될 건 이거죠. 이제 치환 내용이 약간 다르죠.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합니다. 얘를 치환해버리면 얘는 t가 돼요. 맞죠? 근데 문제는 얘가 어떻게 나올까? 만들어야 되죠. x제곱 따기 x제곱분의 1은 x 따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거든요. 근데 아까 내가 이걸 치환한다 했어요. t로. 그래서 얘는 지금 뭐가 돼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니? 자, 그래서 이거 풀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예요. 6에 t제곱 마이너스 2, 5에 t 마이너스 38은 0. 이렇게 나온다고. 맞나요? 계속 풉니다. 6t제곱 플러스 5t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2. 저 곱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12 붙으면 마이너스 60 됩니다. 50 됩니까? 맞나요? 됐나? 이제 뭐 하자? 인수분해하면 되죠? 인수분해하시면 되죠? 인수분해합시다. 뭐 돼요? 10하고 5. 뭐 했어요 이거? 6t, t. 뭐 있나? 12, 5. 알지, 알지. 뭐 있어요, 이거? 쌤, 암산 안 되나? 10하고 5 안 되고. 3이 하면. 3t, 2t 하면. 5, 10, 끌, 마. 이러면 나옵니까? 20에서 15 빼서. 맞죠? 그래서 계속 정리합니다. 계속 정리하면 얘는 3t 플러스 10 그리고 2t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됐나요? 됐죠? 이제 뭐 한다? t값 얼마인지 알잖아. t 얼마인데요? 이거 t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0입니까? 또는 t값은 2분의 5죠? 이제 역치환합니다. 다시 치환했으면 돌려놔야 되죠. x 플러스 x분의 1은 뭔데요? 마이너스 3분의 10이고
또는 x 플러스 x분의 1은 2분의 5죠. 맞죠? 자, 근데 내가 아까 뭐라 했었냐면 내 맘대로 x제곱 나눠놨잖아. 맞지? 나눠도 상관없어, 방정식이니까.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다시 x 하나씩 하나씩 줘버리면 여기는 분모 안 생기죠, 문자가. 그래서 내가 x를 다 곱해버립니다. 여기도 x 하나, 여기도 x 하나. x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0x, 또는 x제곱 플러스 1은 2분의 5x, 이렇게 되죠. 이거 풀면 답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정신 좀 차려. 나도 힘들어, 지금 앞에서 하면. 자, 3 곱합니다. 3 곱하면 3x제곱이죠. 여기 마이너스 10x 넘어가면 플러스 10x죠. 다시 3 곱해졌으니까 는 0. 이거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거 지금 내가 도와줄 건 아니지만. 2차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양변에 x 곱하고 이항 합니다. x는 곱했죠? 2 곱하고 이항 합시다. 그러면 2x제곱. 맞죠?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인수분해하면 2x.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는 2분의 1. 또는 x는 2. 지금 2차식 인수분해 내가 지금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 안 되면 힘들죠. 3차 풀기 자체가 힘들겠죠. 그래서 2차식은 쌤이 조금 빠르게 넘어간 거고 3차에 대한 내용은 니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 이제부터 좀 빠르게 넘어갑시다. 이제는 단순 귀찮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내용을 이해했나 라는 내용이죠. 자, 3차 방정식에서요 해가 몇 개로 나와요? 일반적으로 3개가 나오겠죠. 3차 방정식이라면 일반적으로 해는 3개인데 한근을 마이너스 1로 줬어요. 일단 내가 알아야 될 거는 한근을 마이너스 1로 줬다는 말 자체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이식은 성립합니다. 맞죠? 그래서 대입부터 합니다. 대입 이거부터는 이제 그냥 단순 정리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3A는 0. 이항하면 A는 2가 돼요. 맞죠? 단순한 계산 넘어간다. A 2 집어넣으면 식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은 0이죠. 맞니? 봐봐, 문제 힌트 다 줬어요. 3차식이지. 인수정리. 조립제곱 써야 되죠. 맞지?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요. 알려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조립제곱 쓸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 3, 6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맞지? 정리 계속합니다. 얘 인수분해하니까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 맞나요? 이해돼요? 자, 여기서 해가 이미 뭘로 나와버려요? x는 마이너스 1. 문제에서 알려준 거 써먹었으니까 여기서 튀어나오겠죠? 그럼 이쪽에서 해가 몇 개 나와? 두 개가 나오겠지? 맞지?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든 안 되든 인수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나머지 두 근의 곱을 물었잖아. 맞죠?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플러스 a분의 c죠. a분의 c. 맞나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 a분의 c.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기억나죠? 그래서 이게 2근의 곱이에요. 답은 6입니다. 6. 1분의 6 해서. 됩니까? 그 다음 뭡니다. 멍하게 있으면 빨리 넘어가 버리죠. 앞에 거는 단순 계산 방법이니까 쌤이 차근차근한 거지만 지금은 문제 흐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 맞죠? 앞에 문제는 누구 계산할 수 있니 없니고 이 문제는 계산이 문제가 아니죠. 문제를 이해했냐는 거잖아. 자, 똑같이 봅니다. 얘는 2근이 1하고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죠. 맞죠? 대입합시다. 1 대입하면 x에 1 대입하자. 똑같은 문제다. 1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a 더하기 b라는 놈은요 0이다. 맞나요? 두 번째 마이너스 1도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고요. 얘로 알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이 두 마리 더해버립니다. 두 마리 더해버리면 2B는 마이너스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A는 2가 돼요. 그래서 A하고 B는 끝났어. 맞나요? 자, 조립점 쓰면 되죠. 이제 다시 합니다. 최고창 1, 3창 마이너스 2, 2창 1, 1창 A인데 2인 거 찾아냈고 상수항 B인데 마이너스 2인 거 찾아냈고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되지? 두 개 있어야 돼. 근데 두 개 줬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할 수 있죠. 자, 1 또 마이너스 1 빠르게 합시다. 이거 내려오면 1 곱해서 올라가면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2 곱하면 2 더하면 0 나오죠. 또 내려갑니다. 1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더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2 0. 좀 빠르게 한 겁니다, 쌤이. 자, 이렇게 푸니까 실컷씩 적어놨는 존엄은 1 넣어도 0 되고요. 마이너스 1 넣어도 0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식이 하나 나왔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으로. 맞나? 상수 1차, 2차잖아. 맞죠? 근데 문제 또 머물었네. 나머지 두 그냥 합을 모르네. 이미 여기서 이거는 문제에서 알려준 근이죠. 1하고 마이너스 1. 그럼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있고 두 근에 합 물었어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얘가 1일 때 이거 부반대죠. 맞지?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잡아야 되죠.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거 막 그 내용씩 쓰고 있으면 시간 하루 종일 걸리죠. 7번. 자, 3차 방식이 중근을 가진대요. 자, 한번 해보자. 자, 중근이란 말은 뭐예요? 해가 똑같은 게 있다 이거죠? 맞죠? 중복되는 근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중근을 가진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인수분해에서 아까처럼 풉니다. 단, 얘는 지금 문자 자체에 뭐가 나와버렸어요? P가 나왔죠? 그 식 자체에 문자가 나와버렸지.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요. P값이 없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문제예요. 자, 여기 2P 있죠? 맞죠? 여기는 2PX가 있죠? 그럼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대부분 다 한 99% 성립합니다. 왜? p가 없어져야 나머지 것들도 없어지죠. 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이거 왜 집어넣었다?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는 이유는 내가 그냥 집어넣은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니고 p값이 없어지도록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마이너스 1 되죠.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분배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p 플러스 1 플러스 2p는 0이죠. 맞나요? 0 나오죠, 당연히. 내가 99% 성립한다 했죠. 자, 그러면 일단 얘 조립제법 쓰면 이 식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되잖아. 자, 조립제법 씁니다. 3차 1, 2차 없어요. 1차 2p-1이고요. 상수 2p입니다. 됐나요?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더하면 2p,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2p, 더하면 0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쌤 이거 실컷 인수분해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단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네요. 그리고 남는 게 뭐 남아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 이렇게 남죠. 됐나요? 똑같죠? 자, 이미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이 나왔지. 맞니?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대? 중근이 나오면 되죠. 맞나요? 여기서 중근이 나오면 되죠. 중근을 갖도록 한다 했으니까 얘들 둘이가 똑같은 애 두 개만 나오면 되잖아. 중근 나온다는 거 우리 어디서 구했어요? 판별식 이용해서 풀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1 마이너스 8P가 뭐가 되면 된다? 0되면 중근이에요. 판별식 0되면. 정신 차려. 따라서 P값 얼마 돼요? 8분의 1입니다. 맞지? 근데 쌤 모든 실수 P의 값을 다 구하라네요. 맞죠? 뭔가 이상하다 싶은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왜 이렇게 했는지 잘 생각해봐. 얘 해가 알파와 베타로 가정합시다. 첫 번째 내가 가정 잡은 거는 얘를 알파와 베타가 같다는 가정으로 풀었어요. 근데 여기 하나가 마이너스 1하고 베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베타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로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야. 첫 번째, 알파랑 베타 베타 되는 경우는 내가 지금 찾았어요.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맞죠? 이거 두 개가 같게. 근데 두 번째는요, 알파랑 알파 베타랑 이렇게 찾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1차, 2차로. 이렇게 돼도 중국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이너스 1이 성립하면 된다.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대입해서 0 되면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여기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2p는 0. 따라서 p는 마이너스 1이죠. 문제에서 언급하는 조건, 중근이 된다는 요게 트릭이에요. 문제에서 이 두 가지를 알아내야 돼요. 첫 번째는 얘들이 통으로 중근을 가진다. 두 번째는 얘와 같은 원가가 있다. 이렇게 해서 푼 답은 p가 8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이고 이 두 마리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8분의 7입니다. 됐어요? 자, 요 파트의 라스트 문제네. 요 문제의 라스트. 자, 봅니다. 어떠한 정육면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2씩 늘렸고 높이는 4를 줄였어. 그냥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내용과 다른 게 없어요. 단, 얘는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를 맞는 거죠, 변형을. 자, 원래는 이거라는 거죠. 원래는 이러한 쌤 정육면체가 있었어요. 주사위 모양의 정육면체가 있었는데 이 한 변의 길이를 다 X였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가로는 2cm 늘었어요. 세로는 2cm 늘었어요. 맞죠? 그리고 지금 뭐가 나왔죠? 높이는 4만큼 줄었어요. 됩니까? 맞아요? 이제 뭐 하자? 부피 구하자. 부피 나왔잖아. 부피 구합니다. x 플러스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직육면체는 그냥 이거 3 곱하면 부피죠.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 됐다? 243이 됐습니다. 맞죠? 뭐 해야 돼요? 이거 뭐 해야 되죠? 갖다 풀어야죠. 맞지? 숫자 때려 넣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때려 넣어서 되는 경우가 많긴 하겠지만 가끔씩 분수나 또는 이제 루트가 나와 있는 경우는 망하는 거죠. 자, 풉니다. 이제 여기서 못 푸는 케이스는 있을 수 있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3차씩 정리합니다. 3차씩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앞에 거 다 곱하면 x3제곱. 그 다음에 하나씩 더한 거. 2 더하기 2 빼기 4에 x제곱 더하기 두 개씩 곱한 겁니다. 두 개씩 곱한 거는 마이너스 8이랑 요거 하면 마이너스 8이랑 요거 하면 플러스 4랑 에 x 세 개 다 곱한 거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나야 되죠. 는 243이고요. 요거 정리하겠다고. 자, 이거 없어지죠. x3제곱. 자,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2x 나옵니다. 그 다음 얘 넘어올게요. 얘 넘어오면 243 넘어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259 됩니까? 맞죠? 마이너스 259 되죠. 맞나요? 이제 뭐 하자? 숫자 때려 넣어야 되겠네. 맞지? 조립제법 써야 되죠. 맞지? 근데 1, 2, 3, 4 집어넣다 보면 택도 아니라는 거 알 겁니다. 자, 원래 조립제법 우리 어떻게 찾는다 했어요? 이거분의 이거에 약수들이 있냐 묻는 거지. 맞지? 그래서 내가 1부터 집어넣는 이유는 모든 약수에 1이 있고 대부분 약수에 2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2를 집어넣으라 했던 거죠. 259 누구 배수일까요? 7의 배수죠. 7의 배수. 맞죠? 배수 판별법은 쌤이 알려준 적 없지만 7의 배수입니다. 259는 7로 나누면 약분됩니다. 맞죠? 그래서 7 한번 집어넣어보자. 아니면 차프고. 자, 7의 3제곱하면 49 곱하기 7 하면 얼마 나와요? 63, 7, 4, 28. 뭐야, 343 맞나? 쌤, 계산 틀. 맞아요? 9, 7, 63. 갑자기 헷갈리네. 28. 343이죠. 343 빼기 7 곱하면요. 이게 뭐야? 왜 이래, 이거? 7 곱하면 84죠. 빼기 259. 이거 두 개 더하면 344 나옵니까? 343. 0 되죠? 또 끝났네요.
쌤 이거 됩니다. 7로우니까 0 나와요. 조립제법 쓰면 돼요. 자, 1, 2차 없고 1차 마이너스 12 마지막 3수 마이너스 259. 자, 7 집어넣으면요. 1 곱하면 7 더하면 7 곱하면 49 더하면 37 맞나요? 곱하면 얼마 나와요? 259 나오고 0 나오죠. 맞지? 그래서 쌤 이식 정리하니까 얘는 x-7이랑 대부분 여기서 헷갈리는 경우는 좀 있어. 실제로 숫자가 크거든요. 너 교과서에 봐도. 근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돼요? 남아있는 거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7인데요 이거 근의 공식 써봐. 근의 공식 써보면 문제에서 뭐 가로 세로 길이가 자연수 이런 말도 없었고 만약에 있었으면 한번 해볼 뻔하겠지만 허근 나와요. 허근. 알겠나? 길이에 허근 나올 수 없죠. 따라서 이거 볼 필요도 없고 x는 뭐밖에 안 돼요?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있던 놈의 길이는 7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되겠어요?